인사 다리 위에 손 올릴까? 이렇게. 자, 불러주고. 안녕하세요. 대한태권도협회 마윤가족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동작은 발차기를 위한 필수 요소인 유연성 강화를 위한 동작입니다. 유연성은 생활의 활력과 부상 방지를 위해 아주 중요한 체력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민체력표준에서 제시하는 유연성 테스트를 가정에서 가족과 실행할 수 있는 좌정골 동작으로 함께 체험해 보겠습니다. 좌정골은 바닥에서 다리를 뻗고 앉아 상체를 숙이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 동작은 하체뿐 아니라 등 쪽까지 신체 후면 전반을 유연하게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앞으로 쭉. 먼저 가볍게 혼자 할수 있는 준비 과정입니다. 발끝이나 발목을 잡고 체중을 좌우로 옮겨가며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쭉. 두 번째는 서로 발바닥을 마주대고 앉습니다. 손을 맞잡고 당기는 사람은 구령을 넣고 허리를 숙여 끌려가는 사람은 호흡을 내뱉으며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그렇지, 다음 인서. 이렇게. 유연성이 부족해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가정에서의 간단한 물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수준에 맞춘 훈련으로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어느 정도 동작이 익숙해졌다면 5초로 시간을 늘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연성이 부족하더라도 무릎을 구부리는 형태는 훈련 목표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빨라. 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잘 해보자. 과도한 반동은 근육 손상이나 운동 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자, 천천히 해보자. 유연성은 습관입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을 통한 운동으로 가족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건강까지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운동,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